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인천 강화군 초지리 어시장 앞 도로에서 괴차량이 군 초병 2명을 친 뒤 총기와 실탄, 수류탄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초병은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과 이모 병장입니다. 두 병사는 당시 해안 경비 근무를 마치고 근무 교대를 위해 초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괴차량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걷던 두 병사를 뒤에서 들이받은 다음 다시 돌아와 K2 소총 한정과 실탄 75발, 유탄 6발과 수류탄 한 발을 탈취했습니다. 초병들이 근무지 진입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코라도 차량이 와가지고 이 초병들을 치인 겁니다. 박일병은 충돌 당시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밤 10시 40분쯤 결국 숨졌고 이 병장은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 차량은 강화도 초지대교를 건너 서서울 요금소로 진입한 뒤 평택 음성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청북 요금소를 통과했습니다. 뒤이어 경기도 화성시 외곽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피로회대 머리에 그리고 이 우위로 이만큼 가렸대요. 용의자는 베이지색 사파리 점퍼 차림에 키 170cm,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군 당국은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총기 탈취 사건으로 각 대선 후보 진영에도 경호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총기 탈취 사건 이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경호를 위해서 경찰청 대테러 특수부대 3개 팀이 각각 추가로 투입돼 유세 현장과 자택의 경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또 경찰 경호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오후 5시 반 청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거리 유세를 취소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측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예정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 몽타주를 작성해 공개 수배에 들어간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우선 용의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모자를 확보해 DNA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경은 또 용의자가 지난 10월 서울 강남에서 다른 차량을 훔쳤던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수사 기록과 증거품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에서 찾아낸 면장갑에서도 DNA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젯밤 범행 뒤 용의자가 차에서 떼어낸 대리운전 글자 조각을 확보해 지문 분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상 도주로에 대한 CCTV 확인과 주변에서 사용된 휴대전화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경합동수사본부는 범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혼자 격투를 벌인 점과 목격자들의 진술로 봤을 때 아직까진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근무 교대 시간에 병사들을 노려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점이나 차량 번호판도 위조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범인이 실탄 말고도 파괴력이 엄청난 수류탄 한 발과 유탄 6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경합동수사본부는 범인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강화경찰서에서 SBS 김현우입니다. 화성 바람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용의 차량이 목격된 이후 범인의 행적은 오리무중입니다. 군경은 그동안 범인이 어딘가 은신해서 머리에 난 상처도 치료하며 2차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기를 강탈하려고 차를 훔칠 때부터 2차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의 차량 코란도 앞부분에 장착된 철제 범퍼 보호대, 일명 캥거루 범퍼는 도난 당시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퍼 보호하려고 새로 앞에 장식 그런 거 없었어요. 원래 없었나요? 네. 범퍼 보호대가 달려있는 차량이 사람을 칠 경우 보호대를 달지 않은 차량에 비해 사람에게 9배나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초병을 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과 경찰은 검문 검색을 강화하며 2차 범행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차 범행을 막는 게 지금으로서는 당장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2차 범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걸 계속해서 보도 등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디렉션을 주는 거죠. 군과 경찰은 소총과 수류탄 등 살상력이 엄청난 무기를 용의자가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문 검색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경찰이 하수관에서 K2 소총 한 정을 건져 올립니다. 멀지 않은 곳에선 탄창도 발견됩니다. 실탄이 탄창하고 지금 그 주변에다 지금 거래되어 있네요. 지난 6일 강화도의 해병부대에서 강탈당한 K2 소총이 오늘 아침 8시 45분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근처에서 군경 수색 작업 끝에 발견됐습니다. 수류탄과 실탄 75발, 유탄 6발과 탄창도 전부 찾았습니다. 무기가 발견된 위치는 어제 부산의 우체통에서 발견된 편지에 쓰인 그대로였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이번 총기 강탈 사건의 주범이며 총기를 백양사 휴게소 근처에 버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만 해도 편지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맞춤법이 맞지 않는다며 장난 편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대대적인 수색 결과 무기가 전부 나오면서 편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편지를 정밀 감식해 지문 7점을 찾아냈습니다. 잘 보이는데 조금씩 올리죠. 이 가운데 우체국 직원과 경찰의 지문을 제외하자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나왔고 이를 통해 용의자 조 씨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추적했던 것도고 또 지문 감식한 것도고 맞아떨어졌어요. 경보 당시 용의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저 단정사 저 입구에서 나와가지고 이리 오는 것을 여기서 형사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저 지구대로 끌고 갔어요. 강탈당한 무기를 발견한 시점부터 용의자 검거까지는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군 수사기관은 어제 저녁 조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헌병대는 긴급체포 시한이 끝나는 오늘 오후 2시 55분 전까지는 조 씨에 대해 초병 살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헌병대는 현재 영장 신청을 위해 어제 군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평소 우울증을 알아오던 조 씨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 초병들의 총기를 빼앗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범행 뒤 조 씨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차량 범퍼를 떼어낸 뒤 근처 논둑에서 차량을 불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씨가 검거 당시 갖고 있던 1,100만 원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던 귀금속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갖고 강화도를 돌아다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병대 측은 그러나 조 씨가 범행용 차량과 도주용 차량을 따로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병대는 오늘 조 씨를 구속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경 합동수사본부에서 SBS 박세용입니다.